동해시에 있는 GS 화력발전소가 도로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이 경관 훼손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해시가 공사 중지를 명령했는데 발전소는 반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동해시의 엉성한 행정도 드러났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 부평산업단지에서 추암 해변으로 가는 도로변에 펼침막 여러 개가 걸렸습니다. GS 동해전력 부평화력발전소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경관을 해쳤다고 항의하는 겁니다. 당초에 여기가 조경 부지로서 조림을 하게 돼 있었는데 저 태양광 시설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보기 싫어서 이 지역 주민의 일환으로서 좀 철거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GS 동해전력은 지난해 10월부터 발전소 외곽 도로변 비탈에 34억 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정률 95%로 완공을 눈앞에 뒀습니다. 하지만 동해시가 공사 중지를 명령해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경관을 훼손하지 말라고 인가할 때 조건을 붙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동해시는 경관 훼손이 심한 곳은 철거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GS 동해전력은 반발합니다. 허가 초기에 어떤 수정을 가하든가 그런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시점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철거를 하라든지 아니면 상당한 수정을 가하라는 것은 회사로서는 감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해시의 허술한 행정도 드러났습니다. 2012년 발전소 건설을 인가할 때 시설 차폐와 경관을 위해 조경수를 심으라고 조건을 붙여놓고 이번에 바로 그 자리에 태양광 시설을 허가한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